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지금 산에 송이 따러 왔습니다. 이거는 1등품이 되겠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따서 따려고 그럽니다. 제 지인 중한 분이 꼭그 1등급 송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1등급 송이는 1kg을 따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좋은 상품 중에서 1kg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좀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내일 택배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 두 개다, 야.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두 개네요. 아우, 송이 버섯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내일 따도 뭐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내일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이 버섯을 그 기안분하게 선물을 할 때요. 물론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지만은 내일 따면은 좀그 모양이 많이 필것 같은 경우는요. 오늘 따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 내일 따도 괜찮겠습니다. 뒤에도 있나? 아우, 뒤에도 있구나. 이런 거는 내일 따도 뭐큰 무리가 없죠. 아유, 걱정을 했는데 내일 따도 1kg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산림조합에 가지고 가면은 1등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버섯 중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신선도가 가장 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오늘 딸까요? 그냥 오늘 머리가 조금 커져 버렸는데 영딸게 없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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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무 밑에. 아유, 이렇게 나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아. 이게 송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송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런, 이렇게 송이가 발생해 주는 곳도 있네요. 이것도 송이인가?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아, 여기가 이 부근에, 이 부근이 송이가 나는 자리는 맞거든요.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송이가 한 번도 안 났던 곳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송이버섯이 좀 피었습니다. 좀 피었는데, 뭐 내일 따도 무방한데요. 제가 송이버섯을 단기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송이를 따고 있습니다. 이 송이를 따고요, 바로 이 신문지에 잘 싸주는 게 송이를 단기간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일본으로 이 송이버섯을 수출할 때요, 이 버섯을 아사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그죠? 이 정도면 1등급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내일 놔뒀다 따는 게 좋은가? 오늘 따가지고
보관을 하는 게 좋은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때가리가 커졌는데 아 키가 좀 작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상품으로 선물용으로 해도 뭐 큰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 저 산림조합의 1등급은 아닙니다. 송이버섯을 단기간 보관을 할 때는요 따가지고 바로 신문지에 싸는 게 가장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신문지에 싸서 싼 송이를 보내보니까는 받으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송이버섯을 가장 완벽하게, 비교적 완벽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보관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송이버섯을 고객님한테 발송을 했더니 왜 송이버섯을 잉크 냄새나게 신문지로 싸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가끔 계셔서 이제 이렇게 싸지를 않습니다. 저 멀리 또 한 송이 보입니다. 여기 한 송이 보이네. 아, 두 송이다. 여기 한 송이 있고요. 여기 한 송이 있고 또 꼬탈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보이면 정말 산에 오는 기분이 나죠. 뭐 흉년이 들건 풍년이 들건 뭐 끝에 그 흉년이 들건 풍년이 들건 그거는 사람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늦게 송이를 하나씩 발견을 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송이 비슷한데요. 송이버섯 아닌 것 같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송이버섯 비슷하더니 따니까는 완전 송이버섯 아니네요. 독버섯이겠죠? 여기 며칠 전에 송이를 따고 한 곳이 표시를 했거든요. 그 밑에 여기 하얗게 이 송이버섯 같기도 한데 아, 송이버섯 맞습니다. 맞는데 이 나무 뿌리에 따보겠습니다. 어떤지 그냥 버섯이 나무 뿌리에 눌려갔고요. 제대로 성장을 못한 것 같거든요. 너무 못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겼나요? 너무 못생겼나요? 이 저 나무 뿌리에 눌려갖고 제대로 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버섯은 내일까지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따서 상품으로 그래도 하려면은 아 이 개구장다리 새라서 아, 이놈도 누워서 컸습니다. 개구장다리 뭐 막대를 하나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아직 대가리가 안 벌어졌으니까 이것도 산림조합에 가가면 일등품 안 됩니다. 그래도 뭐 그냥 그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지로 딱 싸주면은 신선도가 가장 단기간에는 완벽하게 보존이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면요,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 할배라도 구분 못합니다. 기한 송이 진짜 밟아서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아휴. 이래서 송이버섯을 따고 딴 장소를 표시를 해 두어야 됩니다. 이 뭐 하도 오랫동안 송이가 안 나가지고 어디가 난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왕건이 발견했습니다. 왕건이. 예. 왕건입니다. 왕건이요. 딸까요? 내일 딸까요? 내일 따도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판매가 안할 거거든요. 택배가 안 되니까 내일 따서 보내야 되니까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니까 내일 따도록 하겠습니다.